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아인스의 탑5. 이번 주 주제는 치유물, 치명적 유해물 탑5를 정해봤습니다.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일반적인 치유물과 달리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는 치명적 유해물, 줄여서 치유물 작품을 모아봤습니다. 지극히 잔인하거나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 등 여러가지로 멘탈을 깨거나 동심을 파괴하는 유해 작품들 중에서 선정을 해봤고요. 치유물로서 이미 유명세를 널리 떨치고 있는 쓰르람이라든지 엘펜리트 등은 제외하고 비교적 최근 것들 중에서 선정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순위는 따로 매기지 않았고 다섯 작품을 선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어나더, 2012년도 작품입니다. 처음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추리물적인 요소를 기대했던 작품이었습니다. 하지만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건 사소한 일로도 죽어나간 학생들의 사망 장면들 뿐이었죠. 보통 다른 데에서는 개그성으로 넘기거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임에도 사고로 이어지게 되며 무참히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연출해 나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성, 이 고어성에 대한 장면들에 내성이 없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다음은 마법소녀 육성 계획, 2016년도작입니다. 밝은 키 비주얼의 느낌과 이 마법소녀라는 이 제목 때문에 특성상 뭐 일반적인 마법소녀물로서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이 치유물로서 유명한 마마마처럼 꿈도 희망도 없는 잔혹한 마법소녀물입니다. 수많은 마법소녀들이 정의가 아닌 단순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와 목숨을 걸고 싸워가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. 더욱이 이 15세 애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외로 잔인한 사망 묘사와 장면 연출들이 눈에 띕니다. 덕택에 이 마법소녀를 달고 있는 작품이지만 내용은 일반적인 마법소녀물과 전혀 다른 내용과 전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과 키비주얼에 낚여서 보게 되면은 아 멘탈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다음은 아카메가벤다, 2014년도작입니다. 성장년 주인공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함께 이 부패한 나라의 혁명을 하는 이야기로서 진행이 됩니다. 하지만 1화부터 통수치는 제도의 모습과 진행됨에 따라 죽어나가는 동료들, 더욱이 누가 악이며 누가 선인지 구별하기도 애매한 이 캐릭터들의 입장과 모습 등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작품입니다. 더욱이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이러한 장면 전개로 인해서 기존에 따른 이 성장물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테라포마스, 2014년도작입니다. 화성의 테라포밍을 주제로 다룬 이 다른 영화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화성에 풀어놓은 바퀴벌레가 진화를 거듭하여 압도적인 수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 화성으로 넘어간 인간들은 기존의 바퀴벌레와 전혀 다르게 되어버린 이 바퀴벌레들과 싸우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뭐 취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썩 좋아하지 않는 외형의 바퀴벌레의 모습과 그들에게 의해 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장면들이 넘쳐나면서 어찌 보면 이 바퀴벌레에게 학살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배경적인 스토리가 참 꿈과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암울한 내용으로 전해집니다. 마지막으로는 바닥바닥, 2012년에 개봉한 극장 애니메이션입니다. 고등어를 주인공으로 이 횟집 수족관에서 탈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죠. 영화 포스터를 비롯해서 이 12세 관람가라는 점 등 어찌 보면은 기존에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다른 아동용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나 내용은 아주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는 뉴스 기사가 뜨기도 했고요. 주인공 입장에서는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고 횟집이란 특성상 희생당하는 물고기 표현 등 아, 3D 애니메이션이지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. 예상하지 못하고 보게 되는 정말 전형적인 뒤통수를 후려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정말로 애들의 동심을 깨뜨리는 작품으로서 어찌 보면 이 치명적 유해물이라는 성향이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명적 유해물 다섯 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. 뭐 이것 외에도 상당히 유명한 예전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뭐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던 만큼 그것들을 제외하고 선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여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사람들 멘탈을 깨부수거나 동심을 파괴하고 잔인함이 넘쳐나는 작품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섯 작품을 선정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비디오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